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결과도 있어서 되게 좋긴 했었는데, 예전에는 제안서를 좀 만들어 놓긴 하긴 했지만 제안서를 고정해서 만들진 않았었어요. 그래서 딱 하나만 만들어 놓고 뭔가가 이제 공고가 뜨면 그거에 맞춰서 매번 수정하느냐고 제안서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. 그러다 보면 마감됐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었어요. 제안도 못하고. 근데 챌린지를 하면서 제안서 틀을 사실 그 과정별로 여러 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 공고가 뜨고 나면 바로 제안을 할 수 있어서, 실제로 뭐 제안을 해보고 이게 안 되는 거 하고, 제안서를 하려고 머릿속에 생각했다가 제안서도 내보지 못했을 때 하고의 나한테 내가 실망하는 거는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. 이 지금은 밖에 있어도 메일로 바로 보낼 수 있어서 제안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거, 그것만으로도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.